뉴스타파가 두 달이 넘도록 심층 보도해온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지금까지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원자력 학계의 핵피하 실태를 고발합니다. 원자력 학계는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서 핵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산업계 전반에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서 학맥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교수들의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핵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들이 원전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을 지내면서 초기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한 기업의 주식을 17%나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설립된 액트는 핵발전소 안전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원자력 벤처 1호 업체로 통합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 나온 주주 현황. 사외 주주가 전체 지분의 27%가량을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니, 주주는 회사 기밀인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허락 없이는 답변하기 곤란한 거니까요. 이 업체의 사외 주주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회사의 주주에는 원자력 학계의 유명 교수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정부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순흥 한동대 총장. 그는 액티의 주식 17.09%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조모 씨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장 총장. 1993년부터 원자력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의장과 24대 원자력학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교육과학분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자력 관련 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원자력 학계 최고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장 총장은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UA에 직접 가서 UA 측 협상단과 접촉하는 등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장 총장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지난 2000년 초기 액티의 주식을 받아 지금까지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무상으로 줬어요, 교수들한테. 왜? 이름 하나 올리고 그 이름값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 총장은 당시 오히려 자신이 이 업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무상으로 받으셨다고. 무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돈이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장순흥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배당도 받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액티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대 주주가 아니라 걔네들이 한 거고 뭐 다만 내가 상장도 안 된 거고 그래서 뭐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장 총장은 지난 2002년 액트로부터 모두 두 건 7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난 확실히 모르지만 액티가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번쯤이나 거의 난 이걸 원칙적으로 네? 네. 거의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네. 이런 게 한 번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아.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카이스트에 재직 중인 성풍현 교수. 성 교수 역시 액트의 주식 2040주 3.3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대 주주입니다. 성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차기 원자력학회장에 내정돼 있습니다. 또 2009년 UA 원전 수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성 교수 역시 제자 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상으로 받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때는 한 300주인가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600주. 처음에 600주예요? 네. 아닌데 난 300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저께 이메일 받고서는 깜짝 놀란 게 내가 2,400주라는 게 2,400주. 그 어떻게 2,400주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 교수는 제자들로부터 일종의 성의 차원에서 주식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 제자들이 회사를 차리면 도와줘야 되고 아마 도와주고 무슨 대가를 갖다가 받는다는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대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미안해서 조금 성의를 보인 거 아닌가.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한테 안 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뭐 그 3%를 받는다라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얻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성풍영 교수는 2000년 초반 액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두세 차례 연구 용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액트의 주주 명단을 정리해보면 장 총장 17.09%, 성 교수 3.37% 이외에도 최모 씨 16.95%, 원자력 연구원 김모 책임 연구원 3.37%, 경희대 허균영 교수 1.07%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장 총장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창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저한테 선물을 좀 주신 거예요. 잘 되면은 뭐 같이 좀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자라는 그런 뜻도 주셨었어요. 처음에 투자했던 액수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연구원이라고 우리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거 못하나요 일반? 액트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액수론 16억 원 가량입니다.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이지 그걸 일일이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런 것까지 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또 액트가 지난 8년 동안 한수원과 맺은 용역 계약 금액은 326억 원, 한전기술과는 38억 원으로 모두 360억 원이 넘습니다. 원전 관련 안전진단 업체로선 적지 않은 계약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장순웅 총장과 성풍현 교수는 제자들이 회사를 만들 때 그저 기술 자문을 해줬을 뿐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제자 업체가 용역을 따내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액트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다만 난 이런 얘기는 하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회사들이다 하는 얘기는 하죠. 그런 회사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더 실력 있게 만들고. 그러나 취재팀이 만난 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몇 억짜리 일조라 이러진 않죠. 그런데 학회나 이런 데서 모여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애들 이런 거, 뭐 이런 거 잘하고 있죠. 이 친구가 내 제자인데 이런 일 합니다.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해. 그리고 찾아가면 그때는 이미 다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인적 커넥션을 많이 만드시죠. 제자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던 장순웅 총장은 뉴스타파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자 액트의 주식 17%를 모두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은 내가 분명히 기자님한테 약속하는데 100% 다 기증합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